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여기 민족 제단을 짓고 오늘 첫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과 민족에게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곳에서 진실로 조국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온 세계 만방에 선교의 봉합부를 드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이 결정되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예루살렘과 같고 안디옥과 같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18,000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과 세계 앞에서 새로운 복음 증거의 기원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 교회 어린 아동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교우가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희생으로 이룩하여 오늘 하나님 앞과 민족과 세계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장엄하고 엄숙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사명에 관해서 오늘 머리 숙여 생각해보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세계 전도를 향해서 나갈 때 그는 두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다릴 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저 지중해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생사를 각오하고 그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현 구라파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선생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18,000 성도는 새로 지은 민족재단에 모여서 오늘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명의 음성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외치시는 음성이 들려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마게도니아인은 어디에서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로서 전 세계 교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순복음 운동을 일으키시고 무엇 때문에 성령의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런 민족재단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식이 없이 이와 같은 교회를 7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짓고 이곳에 18,000 성도가 그냥 모였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니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외침을 듣으니 전 세계 교회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들의 내어민 손길과 외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심인 것이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신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니 바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요 성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또 교회를 품에 안고 하늘로 데려 올라갈 것인 것이니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 시점을 살펴볼 때 교회 성령은 내 쫓김을 받고 말한 것이니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니 성령은 교회밖에 쫓겨나고 교회는 내 말인 이식과 제도로 빠뜨려 차고 인간의 사상이 교회의 재단을 채우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성령을 다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 나가 주 300년까지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세계 도처에서 이런 비로 피와 같이 쏟아진 것이니 그러나 주 300년 이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점점 교회에서 식어지기 시작해서 주 600년 그레고리가 교황으로 들어서자 말자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의식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쫓겨나고 마는 것이니 그러므로 시작해서 교회 내 회개운동이 사라지고 성결의 운동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사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뜨거운 불어시험과 뜨거운 찬송과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그 결과로 교회는 급전직하로 중세 암흑시대로 떨어졌고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 처해 있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심에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복구시키고 요한 웨슬레를 일으켜서 성령을 주셔서 성결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니 1900년도에 이르자 갑자기 온 세계 만국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한 것이니 이 오순절 운동은 창시자가 없습니다. 성령 운동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한 것이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겠다고 말한 것이니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기를 이런 미와 늦은 미를 주신 이후에 주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늦은 미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인 것이니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임하셔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 다른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으니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교회가 깨어나야만 되는 것이니 더 이상 인간의 제도와 형식과 의식의 포로가 되어 잠든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깨우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깨우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 받은 사명은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을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부터 이미 교회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구박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와 계신 성신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역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아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오늘날 세계는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고아가 되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할 성신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니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가 세상을 뜨기 전에 빌리그람 박사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한 세대 동안에 세계 신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성령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런 말하기를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주관적인 체험으로 변화시키는 당사자가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열렬해집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뜨겁게 기도합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믿습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이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주관적인 체험으로 변하였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님, 성경의 성령이 아닌 나의 성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닌 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체험되고 먹고 마시는 복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열렬해지고 전도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전세계교회가 말세를 맞이하기 때 우리에게 가장 긴박한 문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운동을 한국교회와 전세계 전파할 사명을 갖고 이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 또 한 곳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일반 대중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세악 가운데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겠는데 오늘날 사람들마다 심령으로 가정으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아니요 더 많은 철학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의식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사렛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 과학은 인공위성을 공중에 띄워줬지만 인간의 도덕은 원시시대 이상 더 발전되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세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같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부르시음을 듣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종교를 가져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살 힘이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우리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그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저주를 면하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권능과 특권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셨으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율법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시도적인 인물 한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책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지만 범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나는 올바르게 살고 이롭게 살려고 마음의 결단은 내렸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실천할 만한 힘이 나의 속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도 결단을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스스로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고 말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르심에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할 때 여러분의 죄악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신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하나님 성령으로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계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그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놓아주시고 죄의 습관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현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사람으로 예수는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여러분을 사시고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치료자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병든 세계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처럼 여러분 병든 자의 치료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전체를 살펴볼 때도 예수의 세계 전체는 그 속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함께 인류의 병든 자체를 고쳐주는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왔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예수를 전도한다면 예수 속에서 넘쳐나오는 치료하는 권세를 무시하고는 예수를 여러분 전부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그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 병든 영혼과 인격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쟁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치료하는 권세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치료하는 권세는 그리스도가 임재한 곳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옷깃을 통하여 그의 그림자를 통하여 그의 손길을 통하여 언제나 넘쳐나왔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죽었지 않습니다. 이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당차 올 예수뿐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역사 중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지금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세계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병든 세계 이상 오늘날 세계를 구원하는 참된 메시아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며 제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반 대중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뿐 아니라 세계는 치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는 치료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죄의 용서함과 함께 치료하는 예수를 이 세계 속에 가져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절망에서 근전임을 받을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나는 요번에 며칠 동안 부산에 내려가서 마음에 감격거린 간증 하나를 들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본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 완전히 인생의 절망에 처하고 말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그는 폐망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살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울에 와서 한 친구의 인도로 말미암아 한번 우리 예배당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교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엄한 음악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을 때 역사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다. 모든 죽음을 격파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셔 오늘날에 와서 재기하여 다시 산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고 마음의 흐뭇함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으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와 살을 흘리고 찢으신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하셨으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인생 동업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실패와 패배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이 80년대 수출 배급불에 각 사람의 개인소득 1,000불로 다가가면은 예수 없는 한국 사회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밥에 배불리 밥을 먹고 떳떳하게 옷을 입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은 공허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 가서 외쳐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 목표를 달라.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가 부르고 옷을 입고 나면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만족 이후의 공허감,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불합화 문명들은 술로, LSD로, 음란으로, 방탕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80년대 1,000불 소득으로 국민이 복지사회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국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분명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얻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삶은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마음이 좋아질 줄 알아도 욕구 불만은 점점 더 승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이상은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현실과 이상은 점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정 불안은 많아지고 자녀들은 반발하고 마음의 욕구 불만은 점점 더 깊어져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생활이므로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80년대 여러분 공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가 되면 인간은 비인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되고 기계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한 모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넣어주고 삶의 가치를 넣어주고 삶의 자격을 넣어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허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지금의 예수를 오늘 이 절망적인 세대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서 18,000 성도를 이 자리에 모아놓은 것입니까? 사회 증여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고 말했었습니다. 장엄한 제사장이 법복을 입고 지나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장엄한 종교가 율법을 가지고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보면서도 그 길거리에 불황당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참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의 레위 사람이 옵니다. 레위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촛불을 켜놓고 사람들마다 와서 당엄한 의식을 행하는 레위의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세계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내버리고 간다면 이것은 아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 선한 사마리아에는 와서
그는 종교 의식을 초월하여 이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 곁에 왔어. 그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웠어. 주막에 가서 그를 고쳐주었다는 말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놓고 영광스러운 성가를 들으며 우리에게 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우리의 세계를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승리의 불어시험에 들려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 소외된 사람의 불어시험, 약한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와 믿음과 대화를 통하여 불황당 만난 우리 형제와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외시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처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보고 말하기를 큰 교회를 가졌으니 일어나 힘을 단결하여 데모도 하고 폭력적인 이런 힘을 사용해서 사회 개혁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기독교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민권주의자인 말틴 루터 킹 박사 같은 사람도 그런 미국의 흑인 사회가 도외시 당하고 그의 괴로움을 당하며 무시당하고 절망했을 수 있을 때 폭력과 데모와 선동을 통하여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일어나 그는 오직 기도와 믿음과 대화를 통한 흑인 사회와 지위의 상상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데모가 아닙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약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대화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적인 사회, 이해된 사회, 공평한 사회, 올바른 분별을 가져온 사회,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민족재단을 세우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택하셔서 말세 마지막 때 온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또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 끝맺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약된 힘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민족을 대가여 말세 선교지 사명국으로 세우셨으면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폭풍우처럼 기도로 외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 복음이 넘쳐온 이 마당에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우리 한반도를 대가여 역사 유래 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민족이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오시기 전에 온 세계 만방에 예수 믿고 담에서 깨어나라는 복음을 증가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한국에도 복음 전달할 때가 많은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외국의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성신은 유대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에 복음 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 보낸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흥하고 선교하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옛날에 독일이 선교할 때 독일이 세계적인 국가였었습니다. 선교를 거칠 때 독일은 망했었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선교국가가 되었을 때 영국은 5대양 6대주에 그 깃발을 내렸었습니다. 영국이 선교를 거칠 때 영국은 이등 국민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은 미국이 온 세계 만방의 선교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교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톤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등용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세계의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선교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생활길을 높이 들고 오대양 육대주 발망국께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의 선교를 따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마케도니아의 호소를 받아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염성, 중동의 대륙에서 염성, 북한에서 염성, 저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음성, 저 타일랜드에서 들려오는 음성, 저 구라파와 미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성경을 들고 나아가야 될 이러한 사명을 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상 우리 교회는 흥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겠지만은 만일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배반하고 우리끼리만 앉아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쳐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의 건물에 불과하며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처수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전 세계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복음을 전해다오. 일반 대중의 외침에 기울을 기울이십시다. 죄와 병과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산 그리스도를 전해다오. 우리는 사회 정의의 외침에 기울을 기울이십시다. 소외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약한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긁어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대화하여 그들에게 참 삶의 기회를 주는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일어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난 이등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단의 우수한 민족입니다. 5천년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꺼지지 않는 민족의 촛불을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을 사용하여 복음을 시작했었으면 주께서 이 민족을 대하여 마지막 복음을 완성시킬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태에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성경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나누어 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당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당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당은 하나님의 산음성이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상 우리 개인과 교회가 흥할 것이로소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면 아버지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짓고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오늘 마케도니아인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체험 주시옵소서. 성신 충만하고 산 그리스도를 증가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며 사회 증리를 구현하며 외국의 선교에 전념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신 나사렛 예수님이 쓰여 그 귀하신 손내미사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처한 자를 놓아주시옵소서. 갈급한 자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